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기준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를 손으로 집어넣고 해물 받지 않고 또 국물 주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리라. 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믿음의 육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24원주님교회 벽면 색칠을 위한 마무리 작업과 바닥 타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정은 다 마무리돼서 이제 벽면 작업과 바닥 타일 작업 끝나면 전체 실내 공간에 색칠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시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내일 새벽 5시 반에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이번 사역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 전에 여기 그동안 수고해준 우리 인부들과 교회 성도들 데리고 와서 저녁을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23호 원주님교회, 24호 원주님교회, 그리고 25호 원주님교회 건축 시작까지 지금 오늘 기초공사를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기적은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성김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사역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번 사역은 저 내적으로도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귀신지가 성결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틀 연속으로 배탈이 났었습니다. 아마도 그 식당, 현지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근데 배탈에 관한 뭐 설사약 이런 건 갖고 오지도 않아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고 19 원주민께부터 25 원주민께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약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속 아픈 곳에 손을 대면 기도하면 나리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무를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무를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이 떠나간 마가복음 16장을 계속 말씀을 되뇌면서 정말 이틀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낫더라고요. 낫어요. 그 성경 말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진짜고. 그리고 또 보통 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뜨겁고 또 계속 여러 곳을 옮겨다니서 그런지 또 피부에 가려움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오성 교사님이 피부병이냐, 제가 이제 피부가 안 좋으니까 항상 피부병약을 착용했거든요. 정말 항상 한 번도 안 빼고. 근데 요번에 딱 그걸 빼먹은 거예요. 피부병약을. 아무리 드셔도 제 가방에 피부병약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피부병약을 막 찾았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밖에 없어 없잖아요. 뭐 여기 가서 피부병약을 살 수도 없고 정글에 가서 또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 아픈 곳을 만지고 이렇게 간지러운 곳을 만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 낫더라고요. 참 정말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의 독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외적으로나 저의 내적으로도 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런 선교 사역 일정이었음을 여러분께 고하고요. 이렇게 지금 24호 원주민교회 건축 마무리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5 원주민교회 건축이 오늘부터 기초공사 시작됐죠. 내일부터는 제가 또 가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25 원주민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나머지 부족한 건축비 1130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거라 믿고 그 비용이 채워지면 또 은낭 아저씨는 곧바로 25교회 건축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오늘 밤이라도 채워지면 은낭 아저씨는 자카르타 가고 또다시 내일 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번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분들, 우리 귀한 성금 보내주신 25교회 마지막 성금 보내주신 김주영 선도님 382만원 보내주셨고, 또 우리 박 집사님 23호 원주님께 창문과 출입문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제 24호 원주님께 나머지 건축비 완공까지 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기적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보자. 그럼 내가 내 응답하고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내가 보이라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외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손을 잡고 길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끈질기게 불이 한 저편간에 과부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제24호 원주민교회 건축현장 야간작업현장에서 박모로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